자, 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12월에 출고된 2020년식 제규어 XF2세대 2.0 20D 포트폴리오 등급 차량입니다. 이제 프레스티지보다 높은 등급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13,0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99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12월 14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는 약 13,091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이사항도 전혀 없겠죠.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앞좌석 판 시트로 이쁘게 장착이 되어 있고, 뒷좌석 핸들, 크루즈 컨트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3,096km,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자파킹,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 엔진 오토스타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밑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햇빛 가리개, 전동 트렁크, 뭐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 채널, 하이패스 사제로 장착을 해놨고, 엔진룸, 휠 타이어 상태도 거의 뭐 새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차가 너무 깨끗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20년 12월에 출고된 2020년식 제규어 XF2세대 2.0 20D 포트폴리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0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3,990만원. 이 차량은 뭐 문제 생길 일도 거의 없고, 만약 문제 생기더라도 제조사인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AS를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해서 입금가 원가에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